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1년 전부터 찾아오는 학생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토피 증상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최근에 저를 찾았을 때, 선생님, 얼굴과 몸은 좋아진 것 같은데, 손과 발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말대로 몸을 살펴보니까 몸에 있는 아토피 증상은 거의 없어졌고, 증상이 거의 없었던 손과 발에 붉은 염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치유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멀쩡하던 손과 발에 없던 증상이 나타났는데 왜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치유 과정이 바로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토피나 건선이나 혹은 홍조 같은 경우에는 치유 과정이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패턴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증상이 처음 나타났던 것과 반대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때 순서가 예를 들어서 보통 피부염은 가려움에서 시작이 돼서 염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좋아질 때는 심했던 염증이 약한 염증으로 바뀌면서 마지막 단계, 처음 시작했던 가려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마지막 단계가 가려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려움이 더 심해졌어. 이렇게 할게 아니고, 염증은 약해졌는데 가려움이 심해졌다. 그러면, 잘 치료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질 때는 몸의 중심부부터 먼저 좋아집니다. 아토피의 경우에도 몸의 가장 중심인 가슴이나 얼굴부터 좋아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먼저 좋아지고 손과 발은 오히려 나중에 더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왜 그런지 저도 처음에는 좀 이런 것들이 되게 의문스러웠는데, 우리 몸 스스로가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머리와 몸통부터 독소를 외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 독소가 몸의 가장 먼 곳인 손과 발에 밀려나가면서 염증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런 현상들이 서양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헤링의 치유 법칙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콘스탄틴 헤링이라는 이 치유사가 치유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치료는 내부에서 외부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증상이 처음 나타났던 순서에서 역순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딴에는, 야, 이걸 내가 알아냈네. 그랬는데 이미 150년 전에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치유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패턴은 파도와 같은 리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우리가 좋아질 때는 직선으로 좋아질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바로 좋아지고, 혹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직선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처럼,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악화됐다가, 좋아졌다가 악화됐다를 계속 되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파고가 매우 높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게 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파도의 꼭지점들을 연결을 해보면은 이 하강중이라는 것을 증상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후에 1에서 한 3개월 사이에 오히려 더 심해지는 반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흔히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증상을 억눌렀던 이 스테로이드의 힘이 줄어들므로써 증상이 오히려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솟구친다고 해서 리바운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일어나는 이 리바운드는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면 아마도 극심한 고통을 아마 이겨내야 됩니다. 리바운드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염증이 엄청 극심해지고 심하면은 진물이 정말 샘 쏟듯이 이렇게 쏟아져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애지간히 강한 사람들도 이런 과정이 한 3일만 지속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에이, 병원을 찾아서 역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거의 대부분은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의 그런 부작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리바운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는데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리바운드가 몇 번이나 있을 것 같냐? 그분에게 리바운드가 몇 번이 있을 거라는 건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한 기간과 사용한 양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6, 7회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몸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 과정에서 이런 리바운드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증상이 심해지는 이 과정 자체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곧 치유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겨내야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아토피를 치료할 때 탈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출 스테로이드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분들은 알고 계신 거죠. 스테로이드로부터 탈출을 해야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탈스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몸속에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빼내는 이 과정을 온몸으로 버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바운드는 염증이 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료 현상이지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고요. 또 치료 과정은 파도와 같은 패턴을 그린다. 이걸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 이 리바운드는 우리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명현 반응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반응은 우리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이 명현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명현 반응이 없으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치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들로요. 고통 없는 성공은 없다고 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도 고통 없이 치유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일정 정도의 고통은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로부터 영원히 탈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리바운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시켜서 치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은 제가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홍조나 아토피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빠른 치유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